이민근 안산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는 주차난 해소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시내 다섯 곳에 약 1,5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안산 문화광장을 비롯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곳에 숨통이 트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 문화광장 옆에 위치한 호수동 우체국 앞입니다. 도로 양쪽 끝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정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각선으로 자동차를 주차해놨습니다. 1시간 정도 현장을 지켜봤는데 주차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주차장이 모두 꽉 차 있어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단속 당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아, 있죠, 있죠. 아, 그러세요? 네. 많이 당했어요, 많이. 아. 많이 당했는데 뭐 어떻게 뭐 될 때가 있어야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가 안산 문화광장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문화광장 양쪽으로 형성된 상권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주차장은 신안산선이 지나는 안산 문화광장 지하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하 50m에는 전철이 달리고 터널과 지면 사이 약 40m 공간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고 사업 시행자라든가 뭐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주차 타워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동 금산빌딩 앞에 위치한 지상 공영 주차장은 지상 5층 규모의 복합 주차 빌딩으로 건설합니다. 185대를 주차하던 공간에 393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주차 시설을 지어서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 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인선 사리역과 인접해 있는 감골 운동장에도 지하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오는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말에 완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차장이 완성되면 175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공약한 주차장 건설 계획을 종합하면 원곡동 원곡초등학교 운동장의 200면과 와동 신촌운동장 270면을 비롯해서 모두 5곳에 1,538면에 이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